아니 진짜 다이닝룸. 이게 훨씬 낫다. 야 이제 여기가 바가 됐네. 우리가 힌트 드렸잖아요. 김치. 김치가 어디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말씀드리면요. 하나도 버린 김치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 팬분들의 그 정성이 어린 김치. 어머, 이게 일로 왔다고요? 네, 일도 없고요. 이게 낫다. 그렇죠. 자, 이 뒤도 봐보세요. 어머, 다 우겼어. 어? 네? 다 우겼어요. 자.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어, 네. 선, 선, 선. 아니, 그러니까 선이 다 우겼어. 선, 선 다 우겼어, 밑에 있던 거. 와 진짜 깔끔해졌다. 아 이게 어? 머신이 뒤쪽으로 가고 이거 뭐야, 등이에요. 원래 있었어요 이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네. 안흙을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한번 꺼봐도 되나요? 네, 안 꺼봐요 꺼봐요. 아 이 분위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남자들끼리 제가, 아유 제가 사실 꿈꿔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동호대교인가요? 그 네. 거기를 딱 우회전 딱 하면 예. 되게 그 고급 아파트들 있잖아요. 아, 예. 거기 이렇게 창을 이렇게 보면 항상 이 색깔이었어요. 아 진짜 집들이 알죠?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알죠? 우회전 우회전. 아, 너무 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끝나고 와서 맥주는 바로 탁 꺼내서 이 조명에 여기서. 와. 아 근데 거실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오, 우와 진짜. 어머. 와. 야, 너무 깔끔해졌다. 어머. 스냅부터 보면서 쓰시기 네, 편하게 잔은 잔대로 투명한 거 투명한 대로 보시고 네. 그리고 호중신에 제일 많은 게 뭐였었죠? 여기가 총각이 셋이 살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총각김치가 무지하게 많다. 아, 그랬어. 총각김치가 무지하게 많다. 아, 그랬어요? 아니 총각김치가 끝도 없는 거예요. 진짜? 어머님들 총각김치도 좋지만 배추김치도 좀 균형을 맞추셔서 그래서 근데 지진 것도 또 누가 너무 맛있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지진 걸요? 모르셨어요? 네, 모르셨구나. 그래서 우와. 너무 맛있겠다. 네. 우와. 이거는 찔끔찔끔 총각들이 모여 있었어요. 네, 네, 네. 그 총각들을 다 한꺼번에. 아우 잘하셨어 정말. 네, 모두 다 함께 했고요. 야. 저희가 처음에 어떻게 이사 와가지고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영기 형은 이사를 왔지만 원래 자취방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에 옷집처럼 다 옷걸이에 걸려서 와. 한눈에 볼 수 있고 진짜 이 방에서 편집샵 느낌 나오잖아. 난 그러면 진짜 이거는 초대박이야. 안 되시겠죠? 네. 하나 둘 셋 짠! 오! 아 좋으세요? 어머 어떡해 영희야. 미쳤다. 어머 나 소름 끼쳤어. 어, 그래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돼요? 예. 훨씬 낫죠. 저거가 채꽂이예요. 세로로 길었던 채꽂이. 세로로 있던 걸 눕힌 거예요. 그걸 지금. 눕혔어요. 어머. 연기 씨가 근데 꼭 원한 게 있었잖아요. 나 여기 이게 보다가 짜라라.
짜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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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놓고 누워서 영화감상까지. 이게 각도만 딱 바꾸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아까는 이게 가운데 있으니까 이 공간이 너무 좁은 거야. 작아. 이렇게 됐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저, 자 여기 편집샷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열어봐 주세요. 그래 이걸 썼어야 되는데. 와 양복집이다. 아 이것도 안 모르고 하셨네. 아 이것도 안 모르고 하셨네. 신박하다 신박해. 그게 진짜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옆칸 보고 되게 소름이 끼쳤어요. 아, 그래요? 이것도 소름 돋았는데? 연기형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야. 연기형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야. 그것도 괜찮네. 아 그래서 놀랬구나. 아, 그런 반전도 있을 수 있구나. 어, 그거 괜찮았죠. 아, 연기 씨가 있는 점 좀 볼까요? 아, 자, 하나 둘 셋. 와. 네. 약간 편집샵 감성. 아, 근데 이거 네. 매장이다. 근데. 매장이다. 이거를 청바지 매장. 청바지. 침대 위치 다 바뀌었네? 다 바뀌었죠? 자 우와! 여기 먼저 열어보세요. 편집샷. 우와! 와! 오케이! 오케이! 안 넘긴다. 우와!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전문가가 다르구나. 형 대박이야. 진짜 뭐 진짜다. 진짜 잘했다. 잘했어요? 너무 잘했다. 네. 이 바지는 내 바지인데 여기 와 있네. 이 바지는 내 바지인데 여기 와 있네. 아, 이게 같이 살면 어쩔 수 없어요. 아니, 형 선물로 주죠. 뭐. 아, 야 이게 공간이 비어지니까 마음도 여유롭게 되네. 오늘의 메인입니다. 네, 아, 설렌다. 야, 이거 BGM을 와, 딱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어, 해주세요. 마이 비우 고질론 단어라고. 네. 마이 비우 고질론 단어. 마이 비우 고질론 단어. 첫사랑과 춤을 추시죠. 그녀를 만나는. 센사라마노. 바로 1미터 전. 김호중의 밤은 어떻게 변했을까? 어, 자, 시원하게 한번. 준비가 됐으면은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딱 들어오자마자 뭔가 팍! 다 맞아요. 다 한 거예요. 방에 오니까 너무 공간이 느낌이. 이런 옷들도 그렇고 아, 이런 맞아요. 설렌다. 야 이거 BGM을 와, 딱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어 해주세요. 마이 비우 고질론 단어라고. 네. 마이 비우 고질론 단어. 마이 비우 고질론 단어. 첫사랑과 춤을 추시죠. 그녀를 만나는. 센사라마노. 바로 1미터 전. 김호중의 밤은 어떻게 변했을까? 어, 자, 시원하게 한번. 준비가 됐으면은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딱 들어오자마자 뭔가 팍! 다 맞아요. 다 한 거예요. 방에 오니까 너무 공간이 느낌이. 이런 옷들도 그렇고 이런 맞아요.
scalda il cuore. 오! 대박! 우와! 네. 아늑하세요? 네. 이건 진짜 빈체로네요. 빈체로가 승리하리라고. 아, 승리하다구나. 해봐주세요. 빈체로, 빈체로. 예. 예. 이건 승리인 것 같아요. 와. 아, 좋으세요? 진짜? 아늑해지셨어요? 이게 코지한 게 딱 이거잖아요. 네. 조명. 아, 등 바꿨군요. 이거다. 이 등을요? 아, 근데 책 칠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바깥 거랑 바꿨어요. 에? 아니요, 저 바깥 거랑 바꿨어요. 에? 나가기 전에 기억나세요, 혹시? 네. 이 조명 같은 것도 잘 사는 집은 네. 약간 조명이 주황빛이 나더라고요. 주황은 되게 좀 따뜻한 느낌. 네, 근데 아늑해 쓰는 거예요. 아, 아늑한 네, 기억나세요, 혹시? 네. 저는 저런 색이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걸 여기로 가지고 왔어요. 진짜요? 근데 이렇게 돼요? 이게 자기 전에 이제는 불 딱 꺼놔도 아늑한 분위기. 아, 호중 씨 한번 들어봐. 잠 확 오는지. 저희 집이야, 제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아. 호중 씨가 좀 편하게 쉬시게. 딱이네, 딱이야.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제 답답하지 않죠? 일단 딴 게 딴 거보다요. 전 네. 진짜 좋은 점이 공간 활용성에 대해서 네. 아까 저희 방도 딱 들어가자마자 행거 때문에 네. 답답한 게 많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일로 오니까 아 이게 공간 활용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집이. 여기다가 여기로 온 것 뿐인데. 저도 그게 너무 웃겨요. 아, 근데 확실하게 방문을 열었을 때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여기 있는 거랑 턱 막히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건 또 느낌이 확 다르네. 저 생각난 게 네. TV를 하나 사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그렇지. 그렇죠. 거울이 어차피 밖에 많으니까. 네네. 여기다가 TV 둬도 되겠다. 이거는... 아니 근데 이 온도가 났는데 그 비포였던 제 방이 생각이 안 나. 어떡하지? 이게 정리도 해서 수납하는데 공간에 여유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기 씨와 호중 씨는 네. 조금 채우는 행복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네. 네. 그걸 많이 고민해 네. 주셨어요. 그래서 좀 아, 수납 공간에 잘했어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네. 생각했어가지고. 심사위원님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우리 이제 마루로 네. 나가서 전문가 선생님 또 모셔볼까요? 네네. 네. 아, 너무 고생하셨다. 저는 1분만 더 보고 갈게요.